버섯,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제가 커피 찌꺼기가 너무너무 많이 버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 이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법, 저희들이 그 서울시립대학 그 연구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커피 찌꺼기를 시작한 지가 우리가 언제 됐지? 2월달이 처음이었나? 1월달? 1월달이 돼서 이제 1월, 2월, 3월, 4월, 오늘이 4월 27일이니까 벌써 이제 4개월 됐네요. 처음에는 막 요만한 버섯으로 막 버섯 나온다고 너무 좋아하고 신기해 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실패도 해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버섯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 군데서 버섯이 나옵니다. 따무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연구를 해갖고 집에서 키워서 드시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버섯을 잘 키워서 환경을 보존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의 위력 보셨죠? 코로나 19. 지금 300만 명이 확진이 됐고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잘난 선진국들 보세요. 지금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아요. 주위 높은 사람, 주위 낮은 사람 가리지 않아요. 이게 환경이 파괴됨으로 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지구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이제 환경주의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돈 더 많이 벌고 공장 더 많이 세우고 이런 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조화를 이루고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엔 우리가 이제 숙제예요. 숙제. 우리 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러한 지구 보존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잠비아에도 지금 나무 심기 운동,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하시고 광고는 20분짜리 앞으로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 많은 저 바쁜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보시면은 고양만큼의 광고비가 우리한테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한 1억 정도는 나무 심는 거로 저희들이 벌써 펀드를 조성했어요. 기금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면은 광고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광고료 안 들어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코로나에 대해서 이 올림픽 때문에 결국은 돈이죠. 돈. 돈에 눈이 멀으면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2만 명 정도 확진이 됐다고 그러는데 일반 그 의사들은 20만 명이라고 보고 길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며칠 전에도 16명이 길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지만은 중국은 대놓고 죽이고 일본은 조용히 죽기를 바라고 한국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찾아내갖고 다 고쳐주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진실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질병 관리본부 정말 의사들 또 거기 대척 방역 대책 본부에 속한 분들, 그런 분들이 다른 뭐 노동부라든지 다른 모든 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역도 잘하고 지금 한 260분 정도 돌아가셨는데
뭐 다른 데는 한 2만 명, 3만 명, 미국은 5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뭐 미국은 지금 뭐 60만 명, 뭐 확진 70만 명이 되는데 우리는 만 1000명 선 안으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그런데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은 곧 우리나라 헬 지옥이라고, 헬 조선이라고,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제가 정말로 넓은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좁은 시야로 분노의 언어를 쓰고 그냥 비난만 하고 그러는데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고 그럴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이걸로 요리도 해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버섯을 아주 좋아해갖고 버섯 요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요거보다 훨씬 한 5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됐었지? 근데 지금은 이게 5배 정도 버섯이 컸습니다. 그래서 요걸로도 한번 요리를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고 일단은 커피는 말려서 보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말리지 않은 커피를 보내셔갖고 오면서 다 곰팡이가 썰어갖고 우리가 다시 또 처리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한 6월달, 7월달까지만 우리들이 더 실험을 해보고 더 공부를 하면은 이제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깨끗이 말려갖고 말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사제관에서도 커피를 말리거든요. 말리는데 햇볕에 바람 부는 곳에 한 3일, 4일만 말려놓으면은 아주 그냥 손에서 그냥 정말 바삭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포장해서 보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포장하는 방법도 제 생각에는 우리들이 여러분들 청정, 가루, 생태 마을에 농산물들 주문하면은 거기다가 비닐을 포장해서 다시 보내면은 재활용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지구를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데 같이 일을 해 나가면은 참 의미 있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 외에 다른 일들도 할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죠. 어쨌든 이제 섞겠습니다. 자, 이건 커피 말린 겁니다. 우리 생태마을에서 커피를 이렇게 드실 수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다 말린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강 쌀 겨, 고 갈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루나무 이 톱밥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직원들이 지금부터 섞는 장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요것도 산 거지? 네네. 이제 점점 실력이 늡니다. 자, 미루나무, 그다음에 커피 말린 거, 그다음에 미강 쌀겨 넣고. 이게 양이 많아지면 이게 사람이 못 섞겠다. 네, 혼합기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요 정도면 요 정도의 배지가 되는 거야? 이거 저거 한 학기 봉투 있는데 저거 안 나온 곳에 하나 아니 이거 안 한번 해봐. 나와요. 네. 이게 양이 얼마인데요? 버섯을 다 키워 먹으면은 요거는 아주 양질의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랑밭에 내가 부셔갖고 재하고 뿌릴 거야. 이렇게 이제 배지를 만들어 놓고 종균을 넣으면은 며칠 정도면은 이 버섯이 피어나기 시작해? 원래는 5일
거는 아직 그 시설. 그렇지, 아직 시설이 정말 미미. 네. 네. 그 시설도 한번 우리 촬영을 해갖고 네. 보여드리지 뭐. 그래서 2주 더 걸릴 때도 있고 불규칙해. 2주씩이나. 그러니까 아직 이제 우리가 요걸 해보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설비를 갖춰야지. 네. 제대로 된 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매콤한 냄새가 난다. 커피 냄새인 네. 것 같은데 토파업에서는 이렇게 매콤하지 않을 텐데. 어유 형이 힘 주는 거 봐라. 아니 이거 물이 나와야 된다. 어. 한두 방울 나와야 된다. 어, 이걸 오래 섞을수록 이 손으로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노동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이제 배합기, 혼합기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살균기, 그 다음에 저거 원래 입봉기를 쓰기는 하는데 입봉기가 뭐야? 저기 봉투에다가 이제 다 넣어야 되는데 더러워지잖아요. 옆에가 다 그러니까 그걸 넣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아하 아하. 하여튼 내가 7월달 8월달에는 시설을 해줄 거야. 응, 그러면 이제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하는 걸로. 근육 생기겠는데? 응? 나도 막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네. 다음에는 같이.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그래, 다음엔 그렇게 한번 하자.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어. 살균해야 돼요. 전자레인지.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거? 네. 어 그래? 봉지에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네. 아이고 잘했네. 세 봉지 하는 거야? 자, 이제 완전하게 톱밥 안에까지 커피하고 완전히 섞이게 미간까지 섞이게 해서 지금 봉지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지에 넣어서 바로 살균에 들어갑니다. 내가 갖다 줄게. 정확하게 1kg 하는 거야? 네, 거의. 예. 네.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오픈한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려? 살짝 이렇게. 그러면은 그 열로 죽는 거구나? 네, 그 안에 열기로.
열기로 아 그래 그래 스팀 전자 스팀 형식으로 네. 그러면은 어느 전자레인지 지금 좀, 좀. 아 가까이 있네 몇 분? 6분 넣어서 돌리고 15분 식히고 또 6분 돌리면은 살균 작업이 끝난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저 밴드로 고무줄로 감는 거야? 다 끝나면 바로 균이 안 들어가면 아 근데 이거를 하고 하니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살짝 그냥 말기만 하고 최대한 안 들어가고 균이 하나하나 해? 네. 이게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갈까? 이게 대형화되면은 싸지. 대형화되면은. 근데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네. 예, 지금 1차 살균을 했습니다. 아, 저도 이거 이 장면을 처음 봅니다. 이 열을 올려갖고 이 열로 혹시 나쁜 균이 있으면은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양분만 있게 되는 거죠. 미루나무, 커피가 영양분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미강. 아, 요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배지가 되는 것 같으네. 우리, 느타리 버섯,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우리 인생에 끝도 없이 배우고 끝도 없이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의 기쁨.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배우고 익힌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말이 제가 보기엔 저절로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깨달음으로써 느끼는 기쁨, 희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 새로운 세상을 끌어안음으로 해서 느끼는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인생 전체가 집합된 말씀들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성서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이 구석기 시대 때 자의식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맨날 저기 사냥하러 쫓아다니기도 바쁜데 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신석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역할들이 많이 분담이 돼요. 농사 짓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또 정치하는 사람, 또 종교인, 또 철학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담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시대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때 구세주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 구원사 안에서 근데 이 커피 하나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렇게 세균을 다 죽이고 영양분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접종을 내일 이제 해놓으면은 보통은 6일 정도면 저렇게 예쁜 버섯이 예, 나온다고 그러는데 참 예쁘죠 버섯 이런 예쁜 버섯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 시설을 지금 안 해주고 최소한의 시설로 요즘 연구 실험 중인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직원들이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이 균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번, 두 번, 여섯 번째 이제 4차 실험에 들어갔는데 저렇게 크게 만들어낸 거 보고 제가 정말 기특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항상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는 게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봤으면 어떻겠어요? 라고 먼저 들고 들어와요, 문제들을. 그래서 참 저는 행복한 CEO고 이제 환경 이제 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잘만 갖춰준다면은 굳이 여기 이 강원도까지 안 보내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정말 좋은 환경 운동이 될 것 같아요. 환경 사업이죠.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운동은 하다가 말아도 되는 게 운동이고 사업은 죽으나 사나 끝까지 하는 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원 운동이라고 말 안 하고 구원 사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업. 그러니까 2000년을 이어온 거죠. 장사하는 그런 사업 말고 사업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한 번만 더 이제 살균하면은 이제 내일 이제 또 접종하는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제 배지, 그러니까 영양분을 커피, 그 다음에 미루나무, 그 다음에 미강으로 잘 섞었습니다. 그리고 살균까지 했죠. 오늘은 느타리버섯 종균을 접종을 할 겁니다. 10g, 8g? 네. 오케이. 예. 이 종균이 색깔이 갈색인데 나중에는 하얀색으로 변하죠. 예. 네, 정확한 이게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0g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재고 있습니다. 1kg, 800kg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거지? 그럼 저게 스며들어가고 느타리버섯의 지금 균입니다. 펑거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렇게 해서 몇 도 온도로 유지를 시키지? 20도에서 25도. 20도에서 25도? 네, 어두운데다. 어두운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데다가 20도에서 25도. 30일 정도. 근데 뭐 5일 뭐 일주일은 피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았어? 그거는 균 다 퍼진 다음에. 얘기고? 네. 그, 저, 느타리버섯 따고 남은 거, 그거. 네. 나한테 줘. 그거 네. 부셔갖고, 그 재하고 물하고 섞어서. 한번 밭에 뿌려보세요. 네. 저희 그걸로 이미 그 사진 심을 때 TV로 썼었어요. 아 그래? 근데 효과가 어떤 거 같아? 사진 바로 찍어놨고 낮에 꽃이 심어서 파타리 날씨라서 저렇게 치는 거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 메모? 페이지 번호? 자.
30일 정도 이렇게 놔두면은 이 균들이 뭐라 그러나 자란다 그러나 네. 균들이 번식을 해갖고 이제 버섯이 나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직원들이 이 칩으로 한번 배지를 만들어 갖고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칩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청국장 만드는 거 요 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볏짚을 지금 갖고 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럽니다.